자, 그러면 뉴스 3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제 저희가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도 와 뭐야 카카오 뭐야 계속 이렇게 네. 시작을 했는데 결국 네이버를 제낍니까? 아니요. 그 제끼기 바로 직전이 바로 직전. 네. 뭐, 못 제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야 진격의 카카오 확실히 네. 대단합니다. 야, 얼마 남았어요? 네? 이제 시총 격차가. 네? 시총이요? 예.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카카오가 어제 한 몇천억 수준까지 따라잡았던 걸로 제가 예. 기억을 하는데. 자, 차트 한번 보내주세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3위가 네이버인데요. 지금 저게 이제 1월 4일 이후 연초 이후 카카오의 주가 차트거든요. 대형주 중에 탁월합니다. 네. 35조에서 63조니까 거의 뭐 아이고. 더블 가까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제 5.17%가 올라서 14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시가총액이요 63조 2,600억입니다. 63조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아, 이거보다 한 3,100억 원 정도 3,100억. 많으니까 네. 오늘 아침에 살짝 살짝 격차가 나면은 근데 어제도 네이버가 아 선전하면서 버텨서 이렇게 된 거지 어제 네이버가 부진했으면 어제 바로 역전되는 거였어요. 네이버도 어제 꽤 많이 올랐거든요. 3.89% 네, 이렇게 오르면서 간신히 이제 3위 자리를 지켰는데 이게 그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이맘때도 더 전인 것 같아요. 메르츠증권의 이다솔 당시 차장 지금 부장이죠. 나와서 저하고 이제 저녁 때 방송을 하면서 아유 소장님 김프로님 그 아, 시총 2위가 하이닉스인데 탁월하게 물론 1위는 뭐 넘사벽이고 아, 기억납니다. 2위는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요 네. SK 하이닉스 시총 2위 자리를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긴 좀 어렵지만은 네. 군으로는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회사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기억납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그룹핑을 했죠. 네이버, 카카오 요 그룹 플러스를 해가지고 시총 2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 요 바이오 또 두 종목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하고 삼성 SDI 그 배터리죠. 네네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 가능성. 요 세 가지 업종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네. 그 후에 뭐 삼바도 한번 시세를 분출한 적이 있었고 뭐 작년 내내 LG화학과 삼성 SDI는 시장의 중심축이었죠. 네, 지금 네. 약간 뭐 이제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보니까 지금 62조라 그랬잖아요. 63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63조 곱하기 2 왜냐하면 차이 안 나니까 네. 63조 64조 수준이니까 120 5조, 7조, 네. 126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양사 합치면 네이버 카카오 합치면. 네네. 근데 하이닉스 시총이 지금 92조예요. 아, 이러다가 이러다가 단일 종목으로 2위 가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월 4일부터 35조에서 63조 됐는데 거의 30조 늘었잖아요. 지금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네네. 그 이 추세 왜냐하면 이제 그 금액은 이제 절대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상승률이 좀 줄어들어도 절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야, 근데 1년 만에 참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충 그 카카오의 이런 그 거침없는 약신이 왜 일어났냐 이런 거죠. 실적 컨센서스가 워낙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 FN 가이드의 그 실적 컨센서스를 종합한 걸 보면 매출액이 5조 6,700억이고 영업이익이 7,845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순이익을 한 6천억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PER 기준으로 100배죠. 예, 현재. 그래서 어쨌든 전년 대비했을 때 36.6%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72% 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익단만 놓고 보면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몸집이 워낙 빨리 이제 큰다는 거예요. 최근에 자회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 같은 것들도 있는데다가 네. 뭐 작년에 뭐 카카오 게임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계열사들이 상장을 하거나 이제 시도하고 있고 향후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이런 회사들도 이제 상장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계열사, 핵심 계열사들이 그 업종에서
아주 그냥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의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게 아마 이런 이 카카오 63조 주가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구 한국투자증권 업종 담당자 얘기는 카카오는 카카오톡 광고와 커머스 매출의 호조를 보이는 동시에 핀테크, 자 보십시오. 핀테크 이거 굉장히 유망한 산업인 게 분명하죠. 네. 거기다가 모빌리티 이거 독점이잖아요. 거의 네. 웹툰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1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신사업에서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핵심 자회사인 페이와 뱅크의 IPO까지 예정돼서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는 지난 주인가요? 뭐 권순우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야 이게 너무 자회사들이 상장이 다 있어 더블 리스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카카오도 상장이 돼 있는데 자회사로 돼 있는 게 다 상장이 돼 있다라는 네. 거. 이 카카오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다. 뭐 이런 논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차이는 몇 년 전까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네. 그죠? 네이버 훨씬 높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같은 반열까지 올라온 이유는 뭘까? 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네이버도 엄청난 성장주죠. 왜냐하면 국내 플랫폼 업체 대표 선수니까 네. 그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성장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 전략을 보면 네이버는 굉장히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렇죠? 자회사가 없어요 거의 네. 그냥 그 몸집 그 네이버 하나로 그냥 거기 안에 사업부제로 움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조심조심해서 가는 그런 네. 느낌이 있는가 하면은 카카오는 야 저러다가 저거 솔직히 얘기하면 카카오 몇 년 전에요 야 저거 저 캐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회사들만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저거 어쩌 오래 가겠어 이런 얘기까지도 들은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계열사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큰 투자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 얘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은 성장의 시대 그러니까 혁신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의 시대에 가장 부합되는 종목 하나를 꼽으라면 카카오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네. 이게 최근 들어서 카카오의 급한 상승세라는 게 다시 한번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미국 금리가 이제 어제는 뭐 장중에 좀 올랐습니다만 어쨌든 1.8 가까이 갔던 금리가 1.4대까지 이제 30bp 이상 반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돋보였거든요. 카카오의 상승세가. 그래서 성장주의 시대는 저물지 않았다라는 아주 극명한 대표 상징을 보여주는 게 네. 카카오의 상징세인데 어쨌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 3위 종목을 넘어서 어쩌면 올해 내 내년까지 전통 저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어느 정도 또 줄이거나 혹은 역전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화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카카오 주가 관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카카오 진격의 카카오 관련 예.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중소형주가 아주 힘을 잘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소비 뭐 이쪽이 살아나면서 그런 거겠죠. 확실하네요.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신데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규모별 연초 이후에 수익률인 적어보십시오. 코스피에서 야, 그래도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대형주가 11% 네. 넘게 올랐고 중형주가 20%, 소형주가 27%가 이제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아주 극명한데 코스닥의 대형주는 뭐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바이오주잖아요. 네. 예, 바이오 굉장히 썰렁했다는 거죠. 마이너스 6.7%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정프로가 뭐 5G 했지만은 네. 사실은 예? 더 소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코스닥의 바이오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이고 중형주가 7.7%, 소형주가 탁월하죠. 코스닥 소형주 19.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러냐? 미국의 S&P500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그 대형주 위주의 네. 그거잖아요. 근데 14.8%가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런데 중형주와 소형주를 모아놓은 상장지수 펀드죠.
ETF는 iShares Core S&P 미드캡 요거와 스몰캡 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형주 소형주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대표성을 갖는 네. ETF인데 21% 25% 올라서 S&P 수익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비트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중소형주 모아놓은 러셀 2000이란 지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20.04%가 올라서 미국도 중소형주가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백신 효과로 인한 리오프닝의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리오프닝 전 단계에 그러니까 이제 저 셧다운이 되고 이렇게 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강하겠죠. 네. 이거는 뭐 당연히 대형주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보면 리오프닝하고 리오프닝한 영역이라든지 장기 소외된 종목들이 반등하는 국면이 나왔단 말이죠. 소외됐다는 건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네. 중소형주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재개가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 가는 그 와중에서 소외됐던 컨택주들은 워낙에도 사실 장기 소외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특징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이 되고 있다 이런 건데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리오프닝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뭐 카카오 그 성장주가 살아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네. 부분적으로 굉장히 빠른 순환매와 그리고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강세장이 쉽사리 사라지질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서학개미들이 오늘 기사도 나왔습니다. 테슬라 팔고 뭐 여행주를 샀다, 항공주를 샀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고, 우리도 이제 뭐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 호텔, 항공 뭐 이런 매기가 좋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소형주, 중소형주 장에 대한 더 부계 중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리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삼성전자를 이제 말씀드리게 될 텐데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자동차 업황이라 이런 게 얼마나 회복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중소형주 장세가 더 계속될 거냐 아니면 대형주장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 첨예한 논점인 것 같아요. 네. 다시 성장주가 가면서 대형주 장세로 옮겨 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 장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어느 쪽인지 잘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지금 아마 네.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주가 고점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이제 50조에서 나오죠. 60조 가고 60조에서 70조 가는 이제 분기입니다. 분기 연간이 아니라 한 3개월에 매출이 이렇게 10조 단위씩 느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제 2012년 3분기에 50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2017년 2분기에 60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지난 분기 이제 2분기에 이제 60조를 넘어가는 게 거의 정확한데 근데 어쨌든 2017년 2분기 이후에 어쩌면 올 3분기에 매출액 기준으로 70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과거의 예를 이제 본 거예요. 50조에서 60조 가고 이런 국면에서 또 40조에서 50조 가는 국면에서 주가가 어땠냐 이걸 본 거죠. 그렇게 보니까 2012년 3분기와 2017년 2분기 모두 상승 국면에 주가 측면에서 상승 국면에 후반부의 자리를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매출액 50조 원을 달성했다는 게 그 2011년 3분기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최초로 제치고 스마트폰은 세계 1위를 한 여파를 쭉 가면서 2012년 3분기에 매출액 5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기록을 세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주가 상승세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2분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슈퍼 사이클이라고 빅 사이클이라고 했던 반도체의 극호황기였는데 이때도 사실은 2017년 2분기 이후에
몇 달 안 가서 주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이게 이제 60조 원을 다시 회복하고 3분기에 이제 70조 원이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는 더블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추세를 그려보면 매출액의 어떤 상승 국면 또 이익의 어떤 그 상승 국면이라는 게 훨씬 더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이제 관건이 될 만한 거는 기대만 못한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가 이제 D램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TSMC와의 어떤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올해 연초에 9만 전자를 만들었던 건데 지금 8만 원대 초반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8만 원 수준 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오버 페이스로 반영한 오버런을 했던 것들을 반영해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듯이 분기당 70조가 넘어가고 영업이익률이 견지해 준다라면 아마도 물론 이제 그게 정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앞서서 반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삼성전자의 주가의 정점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조금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이제 기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리서치 센터장 네 분과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반기에 우리 장에 대한 기대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의 기환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른 주식들 말씀드린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 또 하물며 현대자동차에 비해서도 굉장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곧 시작될 3분기에 우리 주식시장의 향배는 이 반도체 경기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비교적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접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은 비교적 지금 센티멘탈보다는 좋은 그 어떤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또 뭐 어떤 종목은 뭐 얼마 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얼마를 만들까를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얼마 될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가는 만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바로 이제 박병창 부장님 네. 모시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6월 말까지 50% 할인. 리서치 명가 메리츠 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앱 공지 사항을 확인하시고 6월 말까지 진행되는 50%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십시오.